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지금 밖에서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저는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사무실 와서 지금 처음 영상을 켜는 건데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메이크업 하려고 제가 이렇게 파우치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앞머리를 또 풀뱅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겟레디 위드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컨셉은 약간 풀뱅이랑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제가 그동안 좀 막 핑크핑크 빨강빨강 메이크업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누드한 립을 발라가지고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일단 렌즈는 이거 시애틀 2 그린입니다. 이게 렌즈가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평소에 끼는 그 브라운 렌즈 있잖아요. 그 렌즈 어디 거냐고 엄청 여쭤봐주시는데 그 렌즈의 초록색 버전이에요. 이게 되게 예쁜데 눈이 좀 아프네 지금은. 제가 어제 조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우울해가지고 출근을 늦게 했어요. 제가 또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스트레스를 최근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쪽에 또 났거든요. 하나? 진짜 좋아졌는데 근데 또 피부결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쪽 턱에는 지금 생리할 때가 다 돼가지고 났는데 이제 또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아우 눈이 너무 아프네. 일단 저는 사무실에 올 때 이제 패드를 챙겨 다니는데 패드는 요거 코스알엑스 원스텝 그린 히어로 카밍 패드 요거를 챙겨 다녀요. 요게 좀 제일 무난하기도 하고 다른 패드들은 제가 사용을 하는데 조금 건조하거나 아니면은 좀 자극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세 통인가 비웠을 정도로 좀 많이 썼던 제품이어가지고 이번에 마침 선물해 주셔서 또 들고 왔어요. 아침에 기초를 했지만 오면서 먼지가 되게 많이 묻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꼼꼼히 닦아줍니다. 그리고 패드를 쓰면은 피부가 되게 예민해진대요. 그래서 저도 원래 클렌징 워터를 쓸 때 클렌징 토너 같은 거 쓰는데 그런 거 쓸 때 바로 물 세안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런 패드만 쓰고 아무것도 안 하면 피부 엄청 예민해진대요. 뭐가 지금 벌써 꾸정물이 엄청 나왔어. 색조 위주보다는 색조 채도가 조금 낮고 피부 표현에 조금 중점을 둔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이제 사무실 왔을 때는 딱 이렇게 패드, 토너 패드랑 그리고 세럼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데 세럼은 요 세럼이에요. 다이브인 저분자 히어루론산 세럼. 이거는 토리든 제품인데 제가 이거는 벌써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만큼이나 썼어요. 요거는 제가 피부 좋아지는 그 영상에서도 제품, 기초 제품 추천한 그 영상에서도 이거를 썼었는데 이거는 진짜 좋거든요? 처음에는 제품 테스트 하려고 이제 써보기 시작했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꾸준히 쓰니까 피부가 진짜 결 자체가 되게 달라졌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흐르는 제형의 세럼입니다. 이게 토리든이 화해에서 성분이 1등이라 그랬나? 성분이 되게 좋기로 유명한 세럼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사무실에서 쓰는 거를 좋아하냐면 이게 흡수가 진짜 빠르게 되는데 수분을 되게 빨리 채워주고 민감성 피부에 진정이 되게 잘 돼가지고 제가 얘를 사무실에 올 때마다 항상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코스알엑스 패드는 좀 여기 놓고 다니는 편인데 토리든 세럼은 제가 갖고 다녀요. 집에서도 이제 저녁마다 이거를 발라줘가지고 이렇게 한 겹만 발라줘도 되게 촉촉해요. 이렇게 흡수가 벌써 다 됐어. 흡수 진짜 빠르죠. 제가 이 제품을 쓰고 진짜 실제로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거 한 통 다 쓰고 또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화해 1등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화해가 좀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제품들 볼 때 화해를 좀 참고를 어느 정도 좀 하는 편인데 확실히 되게 순해요. 민감성이신 분들이 이거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조한 것도 되게 잘 채워주고 이렇게 저는 한 겹 더 발라줄게요. 확실히 좀 속 건조를 더 꽉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이거는 약간 쫀쫀하다 이런 느낌보다 딱 되게 가볍게 속에 수분 딱 머금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요 세럼이랑 제가 이제 제작하고 있는 그 진정 크림 그리고 로백틴 시카 크림도 되게 좋아요. 그거랑 이제 같이 바르면 피부가 되게 쫀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더 페이스 샵 인크레스팅 파운데이션. 이건 V101 애프리콧 페이지. 이거는 좀 핑크톤보다는 옐로우 톤이 좀 강한 것 같은 그렇게 보여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 그냥 아이보리 빛이에요.
이걸로 일단 피부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를 조금 할까요? 퍼프는 진짜 블랑디밖에 짱인 것 같아. 오늘은 좀 채도가 낮은 메이크업을 할 거여서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도 조금 일부러 매트한 거를 갖고 왔어요. 좀 뽀송뽀송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쿠션 제 것만 쓴다고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무슨 테마가 있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그냥 겟레디 메이크업이어서 그냥 평소에 진짜 제가 하는 화장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쿠션을 쓰는 건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구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한 가지 제품만 써도 별로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것도 오랜만에 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제가 원래 이 파운데이션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고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돼가지고 엄청 애용했었던 파데인데 날씨가 조금 건조해지면서 얘를 좀 안 썼어요. 근데 지금 세럼이랑 같이 쓰니까 그래도 좀 건조한 느낌이 많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좀 피부 메이크업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건조해지는 그런 편인데 이게 세럼을 토리든 거를 진짜 꾸준히 사용하고 나서부터 뭔가 진짜 피부 자체가 좀 촉촉해진 느낌? 그래서 결도 되게 좋아지고 겉에서 보면 이렇게 막 윤광이 나는 것처럼 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좀 환절기 되면서 피부가 진짜 쩍쩍 갈라지는데 그럴 때는 진짜 기초 제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와 이거 파운데이션이랑 조합이 되게 잘 맞는다. 파운데이션이랑 세럼이랑 엄청 잘 맞네. 이거를 그냥 아예 세럼을 회사에 갖다 놔야겠다. 원래 메이크업 제품 같은 거는 이제 회사에다가 다 갖다 놓으려고 했거든요. 집에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거 세럼도 그냥 갖고 다니지 말고 하나 갖다 놔야겠어. 진짜 지금 이게 파데도 너무 좋고 세럼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컨실러도 안 했는데 지금 커버가 거의 다 됐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정도면은 크림 안 바르고 세럼만 바르고 약간 이런 좀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썼을 때 피부가 조금 떠야 되는데 진짜 하나도 안 떴어요 지금. 봐봐요. 이거는 파데도 좋고 조합이 그냥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남은 여분으로 목에도. 그리고 제가 파운데이션은 솔직히 다른 거를 쓸 수 있는데 퍼프는 진짜 우리 거밖에 못 쓰겠어. 이게 퍼프가 너무 좋아요. 저번에도 퍼프 원래 오픈 안 하려다가 열었을 때도 진짜 만 개 준비해놨는데 만 개 진짜 한 시간 안 돼서 다 빠졌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천 개밖에 안 열었는데 쿠션 천 개 4분 만에 팔리고 뿌듯하네요. 원래 컨실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파데가 너무 커버가 잘 돼서 컨실러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이게 쉐딩이야말로 내가 진짜 맨날 이것만 쓰는 것 같아. 아직까지 제가 다른 것도 막 써봤는데 아직까지 잘 맞는 거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오케이. 오늘은 정말 채도가 낮은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오늘 피부가 너무 찰떡이다. 딱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피부가. 제가 원래 막 완전 촉촉한 거보다 지금 좀 겉에 광이 별로 안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원했거든요. 지금 딱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콧대도 빡 잡아주고 그리고 턱 쉐딩은 이거 에스쁘아 프로 211번. 이게 제가 턱 쉐딩 브러쉬 때문에 턱에 여드름이 좀 나는 것 같아서 턱 쉐딩 브러쉬를 바꿨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데 대신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되고 이렇게 톡톡톡 찍어서 발라줘야 좀 잘 돼요 얘는. 그리고 좀 모가 잘 빠져요. 근데 그냥 요거는 선물보다는 그때 제가 에스쁘아 가가지고 좀 많이 샀거든요. 그거 샀을 때 받은 거라 그냥 뽕 뽑으려고 쓰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일어나 출근이야를 다시 해볼까요? 일출? 일출했을 때 좀 괜찮았는데 재밌고 뭔가 제가 유튜브만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 이게 너무 행복하긴 한데 행복을 잘 느끼는 만큼 우울해지는 것도 되게 빨리빨리 우울해져가지고 이상해요. 쉐딩은 딱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코 부분에 경계진 거를 쿠션으로 한번 살짝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오늘은 섀도우부터 해줍시다. 왜냐면 아이 메이크업을 좀 거의 안 할 거기 때문에
섀도우는 이거를 써볼게요. 블랭크 섀도우 팔레트. 이것도 제가 선물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되게 괜찮아요. 구성이 진짜 예뻐요. 제가 막 다 잘 쓸 것 같은 그 구성만 돼 있고 이 무드 1번이랑 또 다른 컬러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 있는 이 컬러 이 컬러로만 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눈을 좀 최대한 깨끗해 보이게 해줄 겁니다. 누디하게. 쌍꺼풀에 좀 음영을 좀 안 주고 아이 메이크업도 거의 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 쇼핑몰 드디어 오픈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어려운데 앞으로 차차 잘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펄도 안 쓸 거예요. 정말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브라운 요 브라운 컬러로 눈에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눈 점막 부분 있죠? 요 눈 점막 부분을 살짝 메꿔줄게요, 이걸로. 이렇게만. 제가 섀도우 브러쉬를 원래 잘 막 쓰지를 않는데 이 브러쉬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거 그 누드누드 브러쉬인데 아리따움 거거든요? 근데 아리따움 원브랜드 메이크업 할 때 이 브러쉬를 이제 처음 써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이걸로 이렇게 음영을 주고 이렇게 라이너 음영만 줍니다. 쌍꺼풀 라인에까지 침범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브라운 컬러로 눈 여기 언더 부분에도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거 섀도우 팔레트 진짜 예쁜 것 같아. 나 요즘 이것만 써요, 저. 눈 언더까지. 오늘 텐션이 너무 낮네. 요즘 인생 사는 게 참 힘드네요. 내가 너무 근데 신세한테 말하는 것 같아. 영상만 키면. 왜냐면 나 이런 거 말할 사람이 없어. 친구들한테도 말 안 하고 이런 거. 친구들한테 괜히 뭔지 알죠? 친구들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면 괜히 막 친구들도 힘들 텐데 괜히 막 걱정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요거 알죠? 요거 ELF 눈썹 브러쉬. 이거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이름이 다 사라졌어. 아무튼 요걸로 애교살을 살짝 그려줍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눈썹 그리고 남았던 여분이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이제 라이너를 그려줘야겠죠? 라이너도 진짜 깔끔하게 그냥 눈 꼬리 부분만 뺄게요. 라이너를 내가 붓펜밖에 안 갖고 왔네. 그러면 붓펜으로 아니다. 그냥 라이너 안 그릴래. 라이너 안 그려도 예쁘죠? 이거 그냥 뭐지? 이거 눈썹 그리는 걸로 한번 라이너 그냥 일자로 뺄게요, 작게.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이걸로 여기 라인을 그냥 일자로 이렇게만 빼줍니다. 여기도 오히려 이런 메이크업에 좀 화려하게 좀 라인을 그리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 제가 눈썹 정리를 또 지금 안 해가지고 이거를 좀 무시하고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귀찮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근데 제가 약간 눈썹이 팔자로 자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자로 나요, 뒤로. 그래서 이거를 맨날 저는 깎아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눈썹이 없는 거예요. 저 원래 한 이 정도는 있거든요. 좀 있죠, 지금은. 저 원래 눈썹이 좀 있어요. 아무튼 이걸로 눈썹을 좀 둥글게 그려줄까요, 오늘은? 아니면 아치형으로 아예?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것 같아. 나도 그렇고 사람들은 너무 생각 자기들이 무슨 말을 내뱉는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이 사람한테 작정하고 상처 주려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보다 그냥 자기 기준에서는 이게 피드백이랍시고 그냥 그 사람한테 좀 상처를 주는 말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건 좀 신세한탄이지만 출근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아침에 댓글 보고 좀 울다 왔어요. 눈썹 너무 예쁘네. 어떻게 눈썹 안 깎고 이렇게 그리지? 눈썹 예쁘네. 여기 또 그리고 뭐 솔직히 나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장담하건데 댓글로
악플을 남겨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즘 따라 더 그래. 악플 남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까지 굳이 악플을 남기면서 남을 깎아내려야 되지? 저는 제 친구 중에서도 악플 진짜 많이 달린 애가 있거든요. 근데 난 그거 보면서도 진짜 화가 나가지고 가슴을 너무 그거 보면서 막 촥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악플을 다는 거야. 정말 이기적이야. 그래놓고 또 자기들한테 뭐라 그러면 싫어할 거면서. 누군가는 또 이거 보고 악플 달 생각하고 있겠지? 제가 원래 진짜 긍정적이고 너무 단순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싸우거나 싫은 얘기를 들으면 진짜 바로 잊어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악플 달려도 솔직히 나는 바로 잊는 편인데 요즘 따라 그게 잘 안 돼. 나 진짜 단순한데 요즘에 못 잊겠어 그런 거.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자꾸 죄책감 들고 내가 유튜브 하는 게 잘못인가 맨날 이 생각하고 내가 너무 신세한테만 하네. 네이처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이걸로 눈썹 윤곽을 조금 더 뚜렷하게 잡아줄게요.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빨리 메이크업을 해야 돼. 그리고 어차피 저 앞머리를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눈썹에는 그렇게 막 딱히 신경을 크게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짜잔. 밥을 먹으면서 메이크업을 해도 될까요? 나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지금. 이렇게 하고 아리따움 매드 피니쉬 브로우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 이걸로 눈썹 색을 칠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게요. 블러셔는 16 브랜드 치크샷 밀크티샷. 요게 컬러가 좀 진짜 채도 낮은 우유 탄 듯한 코랄 컬러, 우유 탄 듯한 장미빛 컬러. 채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요걸로 요 얼굴 바깥쪽에서 이 정도로만 안쪽으로 저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하이라이터는 큐레피 리치 하이라이터. 이거 아시죠 여러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한다는 그 리치 하이라이터예요. 저는 이거 쓸 때 그냥 하이라이터 브러쉬도 좋은데 저는 이런 동그란 좀 소리 촘촘한 이런 브러쉬를 써요. 이거는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고 섀도우 브러쉬거든요 이거. 이걸로 약간 좀 콧대나 좀 이런 눈 앞부분을 해줬을 때 진짜 예쁘게 잘 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콧대 끝에다가 왜냐면 오늘은 좀 매트한 메이크업이니까 요 정도로 이제 얼굴에다가 포인트를 조금 주는 거예요. 펄을 안 쓰는 대신 이렇게. 와 저는 여기다가 다 안 하고 코끝에랑 콧대랑 이렇게만 이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눈썹 끝에도. 근데 사실 뭐 눈썹은 안 보여가지고 상관없긴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요 눈 앞머리 여기 부분에다가 해주면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차올라 보이고 좀 생기있어 보이고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칠했던 이 경계 부분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턱 끝에 이제 입술만 하면 되는데 입술을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무슨 색을 쓸지. 근데 후보가 몇 개가 있어요. 후보가 일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거 중에서 두 가지를 섞어서 쓸 거예요. 일단 요거는 무조건 쓸 거고 왜냐면 얘는 약간 이렇게 옷이랑 컬러가 어울려서 얘는 무조건 쓰고 이 위에다가 이제 요 둘 중에서 뭘 발라줄지. 베이스로 먼저 얘를 깔아주고 얘는 페리페라 미모 종결. 얘는 약간 요렇게 채도가 조금 있는 오렌지 빛이 나는 그런 컬러거든요. 흰기가 약간 도는. 이거를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이게 오렌지 빛이 조금 많이 나서 이걸 이따 좀 죽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 둘 중에서 뭘 발라줄까요? 약간 요 12호가 쿨톤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얘는 약간 누드 컬러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요 1호를 안에다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1호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샘플을 갖고 왔어요. 저번에 그 광고 받기 전에 테스트 해봤던 샘플이에요. 이걸로 이게 각질을 죽여줘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바르거든요? 톤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할 게 있어요. 이게 입술이 채도가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티슈를 한번 눌러주고 채도 낮은 섀도우를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죽여주고 제가 베이스 섀도우로 깔았던 이 컬러 이걸로 입술에 이렇게 눌러줄게요. 그럼 되게 누디해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도 쓰던 방법인데 자주 쓰는 방법인데 되게 예뻐요. 이렇게 하면 볼게요. 짠! 이렇게 입술까지 누디누디하게 해봤습니다.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저는 머리를 이제 뱅을 내리고 와볼게요. 이제 머리를 할 건데 제가 그 예전에 영상 중에서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까고 있다가 앞으로 어떻게 정갈하게 내리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오늘 그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데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제가 핀을 먼저 꽂을 때 꽂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곱슬 머리여서 앞머리를 말리고 바로 이제 이 곱슬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핀을 꽂아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머리를 꼭 뿌리를 꼭 다 말려준 상태에서 핀을 꽂아야 나중에 복귀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복구하기가. 일단 이렇게 꽂아두고 그러면 금방 다시 머리가 이렇게 일자로 돼요. 그래서 저는 핀을 꽂아둔 상태에서 물을 살짝 묻혀두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고데기를 할 때는 지금은 머리가 조금 길어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단을 이렇게 나눠주면 하기가 더 편해요. 이렇게 2단으로 나눠주고 고데기 앞머리 할 때는 불을 약한 걸로 켜줘야 앞머리가 조금 더 잘 되더라고요. 이쪽을 한 번에 다 잡아서 일단 1차로 먼저 이렇게 대충 펴주고 그 다음에 가닥가닥 넣어서 이렇게 방향대로 펴줄게요. 그리고 여기로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머리가 있으면 요거는 또 반대쪽으로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꼬리빗으로 하면 더 좋긴 한데 그냥 빗 같은 걸로 반대쪽으로 고정을 해주면 일자로 돼요. 이렇게 일자로 펴집니다. 여기 또 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거를 내려서 펴줍니다. 이렇게 빗으로 열감을 주고 빗으로 조금 고정시켜주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앞머리가 일자로 펴져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머리를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풀뱅을 더 예쁘게 하려면 이렇게 앞머리를 좀 정갈하게 빗어주고 고데기도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훨씬 더 잡아줍니다. 귀 뒤로 이제 머리를 다 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잔머리를 좀 빼주면 더 예뻐요. 머리도 이렇게 좀 내려주고 잔머리 빼서 약간 이렇게 애교머리처럼 둥글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 이렇게 정말 정말 간단한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예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뭔가 너무 신세한 탓만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